북촌 한옥마을과 창경궁 사이에 난 일직선의 길. 개동길로 불리는 이 거리의 표정은 낮이냐 밤이냐에 따라 참 많이 다릅니다. 한낮의 개동길은 현대건설 사옥에서 쏟아지는 직장인들과 북촌을 향하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벼 그야말로 활기차죠. 하지만 해가 질 무렵이면 수업을 마친 학생들과 또 지역 주민들이 한가로이 오가는 평범한 동네 얼굴로 돌아옵니다. 거리의 풍경도 분위기만큼 변화무쌍한데요. 40년 역사의 고풍스러운 참기름집이 나타난다 싶더니 강남 한복판에서 만날 법한 세련된 커피숍이 등장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 모든 장면들은 마치 처음부터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던 것 마냥 잘 어울린답니다. 낡은 것과 새로운 이야기들이 함께 숨쉬는 거리. 오늘의 방문지는 서울 종로구 개동입니다. 개동길 산책은 보통 지하철 3호선 안국역 3번 출구에서 시작합니다. 이른 아침이니 우선 커피 한잔 마실까요? 요즘 개동길에, 아니 서울에서 가장 핫한 장소로 떠오르고 있는 한옥카페 어니언 안국을 들러봤습니다. 바깥문에서 대문으로 이어지는 자갈길의 분위기도 충분히 좋다 싶었는데 대문 안쪽의 풍경은 감탄이 나오네요. 넓게 펼쳐진 중정을 중심으로 미음자로 배치된 한옥 건물들이 정말로 멋스럽습니다. 포도청에서 한의원, 요정, 한정식집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100년 이상 개동을 지켰다는 이 건물은 이제 아침 7시부터 손님 맞이에 분주한 베이커리 겸 카페가 됐습니다. 하루에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외국인 비중이 50%라고 하네요. 한옥이 낯설 외국인들이 대청마루 곳곳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 뭔가 재밌습니다. 저도 이 장소와 잘 어울리는 빵을 몇 개 골라 안채의 대청마루에 앉아봤어요. 아, 하늘도 맑고 기분도 좋습니다. 오늘 바라본 하늘과 마당이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것 같네요. 든든히 배를 채우고 본격적으로 산책을 시작해볼까요? 그런데 걷다 보니 가게마다 걸려있는 독특한 분위기의 흑백 사진들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조금은 쑥스러운 듯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속 모델들은 바로 이 가게를 꾸려나가는 상인들인데요. 지난해 김현식 작가의 주도로 진행된 프로젝트 정박의 기억 개동 2018의 하나로 사진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또한 개동길에서 사진관을 꾸려가는 한 사람으로서 이 동네의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하네요. 상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삶과 생각을 글과 사진으로 기록했던 작업은 언론 등 외부는 물론 개동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에게도 자부심을 가지게끔 한 계기가 되었다 합니다. 김현식 작가의 작업도 주목할 만하지만 그가 운영하는 물, 나무 사진관 역시 여러모로 유명해요. 과거 양은 냄비 공장이었던 터를 수리해 2012년 그분을 연 사진관은 최근 불고 있는 흑백 사진의 유행을 선도한 곳으로도 꼽히죠. 가로로 넓은 2층 건물을 통째로 쓰는데 유리문 너머 얼핏 보이는 내부는 물론 담쟁이와 능소화로 뒤덮인 외관의 경관도 그만입니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가는 포토존으로도 유명하다네요. 옛 건물의 골조를 그대로 살린 사진관 내부의 풍경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담담한 표정의 흑백 사진들이 나란히 내걸린 벽을 배경으로 100년이 훌쩍 넘은 손때 묻은 가구들과 또 오래된 사진기가 자연스레 어우러진 전경은 아무리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런 도구들은 그저 풍경을 구성하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물나무 사진관의 맞은편 봉산재 작업실에 있는 활판 인쇄기가 대표적인데요. 1909년 만들어진 이 오래된 인쇄기는 지금도 작가의 글을 새기는 중요한 작업도구로 기능합니다. 사진이란 결국 시간 그리고 과거를 담는 작업이기에 시간이 쌓인 오래된 것들에 이끌릴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네요. 감성에 흠뻑 젖어 밖으로 나오니 사진관과 나란히 선 또 다른 이색 공간이 눈을 끕니다. 80년대를 살았다면 누구나 기억할 법한 그리운 느낌의 목욕탕 건물을 황금빛 파사드로 감싼 이곳은 전지현 선글라스로 유명한 젠틀몬스터의 쇼룸입니다. 지난 2015년 5월 베스하우스란 이름으로 문을 연 이 공간의 전신은 바로 대중목욕탕이었다고 하네요. 실제 곳곳에 옛 흔적들이 보입니다. 물을 데우는 보일러와 욕조 등이 그대로 남아있고 세련된 선글라스 너머 목욕탕 특유의 빛바랜 청색 타일들도 만져지죠. 총 3층의 공간엔 제품뿐 아니라 대형 설치 미술들이 설치돼 마치 갤러리에 온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작품들 또한 목욕탕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됐다는 점이 참 재밌어요. 예컨대 1층의 타임 트랜스포메이션은 목욕탕 물을 데울 때 에너지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영감을 얻어 창조된 작품인데요. 여기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2층에 설치된 162개의 전구에 빛을 밝히죠. 2층에서 만날 수 있는 이 조각 작품들은 재료가 비누라고 하네요. 선글라스 쇼룸이라더니 이런 공간이 펼쳐질 줄이야. 예상 못했던 풍경이 재밌고 신기하기만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바삐 걸으면 20분 남짓한 거리를 느긋하게 걷다 보니 꽤 시간이 흘렀네요. 돌아가는 길을 개동길이 자랑하는 스트리트푸드와 함께 해봤습니다. 우선 개동길 유일한 떡방앗간이자 21년 역사를 품은 이곳 개동떡방앗간을 들러봤는데요. 수수볶음이라는 별미를 팝니다. 쫀득하고 담백한 맛이 뭔가 재밌네요. 아직 부족한 허기를 달래기 위해 택한 두 번째 간식은 바로 맛탕. 33년간 개동길을 지켜온 곳이자 식객 허영만 선생님도 방문했던 왕짱구 식당에서 파는 이색 간식인데요. 막걸리와 함께 먹고 마시니 맛은 물론 의외의 재미에 기분까지 좋아져요. 함께 걷는 길,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다음에도 같이 걸어요.